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노입니다. 라이노와 함께하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라이노 삐삐편 초보자 가이드 왕초보 가이드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아이언포지에 와있는 이유는 동부역봉지대 가기 전에 네, 이거 탈 것 좀 더 빠르게 하려고 여기 왔었죠. 네, 이제 떠나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 더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떠날 건데 떠나기 전에 일단 던전 찾기에서 무적의 오리지널 던전 늘 누르지 말고요. 네. 무작위 누르지 말고 특정 던전으로 지난번에 대지노래 폭포까지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울다만 가면 되겠습니다. 네, 울다만. 자, 울다만. 사람들이 다 울다가 온다 그래서 울다만인데요. 네. 그건 아니고 이제 그 과거 티탄들이 남기고 간 아주 유물 중에 하나가 울다만입니다. 그래서 울다만과 티탄 이렇게 해서 굉장히 오리지널 때부터 많은 그 떡밥이 있었던 네. 스토리적인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던 곳이 바로 울다만이었죠. 네, 진짜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적었고 블리자드의 스토리도 지금처럼 완전하게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어서 그냥 토석인의 정체와 드워프에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고맙고 그리고 야 이런 게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반가워요. 재밌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일단은 하스글렌 쪽으로 이동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스글렌 쪽으로 쭉 날아가면 되겠고요. 네, 항상 이동할 때 이렇게 아이언포지에서 네, 그리핀에 타고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잠시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덤모로의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늘을 날고 있는 가운데 지금 서부 역병지대입니다. 여기서 울다만이 떴네요. 자, 울다만이 떴으면요 네, 바로 네, 뾰족이를 불러줍니다. 무조건 뾰족이어야 합니다. 뾰족이어야 한다는 것은 제가 자, 여기서 퀘스트는 다 받으시고요. 조심해서 가십시오. 무조건 다 받으시고 그럼 잘 가게. 네, 세 가지 퀘스트를 다 받았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말하는 뾰족이어야 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 N을 눌러서 소환수로 봤을 때 소환수가 야성이고 공격 전담이어야 되고요. 끈기이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P를 눌렀을 때 네, 포효가 꺼져 있는 상태 소환수로 가서 네, Shift-I죠. Shift-I로 가서 네, 포효가 꺼져 있는 상태 요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딜의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대한 잘 잡아주고 내가 왜 이렇게 네, 딜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쉬웠죠? 네,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준비가 초반에 부족했기 때문에 딜을 2등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슬이 나왔고요 민첩이 안 붙었기 때문에 먹지 않습니다. 이런 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민첩이고 힘이 아니다라는 사실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황수정 요즘은 여러분 황수정 이런 말을 들으면 그냥 황색 수정이 생각나시죠? 근데 우리 때는 황수정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어요. 여러분이랑 세대가 달라서 도대체 라이너 저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나. 그 누구도 창조자의 비밀을 훔칠 수 없다. 자, 드디어 아주머니 나오셨습니다.
네, 디렛등 바로 접니다. 계정 기속템이 없어도 1등을 한다. 그것이 바로 라이너의 클래스죠. 예서 카드들의 석실 요거 받고 그 다음에 아카이다스까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루팅은 꼭 하셔야 돼요. 마력핵 가지러 갈 거거든요. 벌써 40레벨이고요. 가면서 계속 때려주면서 이동을 합니다. 자, 지금 아카이다스 쪽으로, 아! 쾌도 해주셔요. 네, 여러분, 쾌가 있을 때는 꼭 말씀을 드려서, 네, 쾌가 있으니 쾌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말을 했으니까. 네, 저랑 진행 방법이 달라서. 네, 저는 여기는 좀 마지막으로 오는 곳인데 여기 일찍 오셔서 좀 놀랍네요. 자, 늘 말씀드리지만 딜은 꼭 1등 하셔야 됩니다. 오, 사슬 민첩 10짜리 무조건. 와우, 사슬 민첩 10. 아, 민첩 11. 크리가 약간 높은데 일단 이거는 바꿀게요. 좀 아쉽네요. 좀 더 좋은 템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 티탄 마르켓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루팅을 했나를 꼭 확인해주세요. 네, 그래서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항상 이럴 땐 노당황이죠. 우리는 당황하지 않는다. 자, 계속 때리면서. 자, 흑에서 파수꾼 여기서 네, 핵을 또 얻어줍니다. 네, 그럼 퀘스트 하나 더 했죠. 네, 갈간 파이어 해머를 잡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아카이다스까지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워낙 울다만이 길고 예전엔 난이도가 엄청 높았고요. 이렇게 길이 굉장히 좁잖아요. 여기가 뭐냐면 울다만이라고 하는 거대한 어떤 발굴 현장 같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애드도 너무 많이 되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울던 그런 곳이 바로 울다만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우를 13년 한 저야 길을 잘 찾지만 처음 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길을 헷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타우리산의 이름으로 놈들을 처치하라. 운이 좋아서 딜이 잘 될 것 같네요. 진행이죠? 먹지 말고요. 이번엔 딜을 많이 못했어요. 단일 타깃이 아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딜을 해주고. 그림 노크를 잡으러 왔어요. 딜은 제가 1등이었습니다만. 야, 그림렛 로크까지 딱 챙겨서 딜을 해주시네요. 우리는 현재 41레벨. 좋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냥꾼으로서 이렇게 다니면서 무빙하면서 계속해서 딜을 넣어주는 게 사냥꾼이 해야 되는 일이죠. 사냥꾼은 어디까지나 다른 클래스들에 비해서 무빙 딜이 좋기 때문에 이제 여유가 있을 때는 이런 충격포, 네, 충격포 같은 걸로 애들 느리게 해주면서, 네,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충격포 쏴주고 이렇게 가면서 잡아주고, 탱커님은 좀 더 쉽게 앞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죠. 자, 하나씩 덤벼 올 거예요. 빠른 반응. 바로 사냥꾼이 가장 중요한 게 이 퍼스트 어택을 누구보다 빨리 할 수 있다는 거. 왜 이런 어떤 개기템도 없는 라이너가 딜 1등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바로 이 빠른, 뭐라고 할까요? 대상 변경. 대상 변경 후에 딜을 빨리 넣을 수 줄 수 있다는 게 그게 이제 사냥꾼의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사냥꾼이 레이드에 가면은 이런 쫄 전담을 할 때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빠르게 뭐가 나왔을 때 빠르게 타깃을 전환하고 타깃을 전환한 후에 딜을 빨리빨리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흑마는 아무리 딜이 좋고 그렇다고 해도 그 딜이 들어갈 때까지 캐스팅을 해야 되는데 사냥꾼은 대부분이 이제 즉시 시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자, 여기 아카이다스죠. 아카이다스 딜 잘해야 되겠죠? 나오죠? 자, 준비하시고. 누가 감히 이 아카이다스를 깨우느냐? 누가 창조자의 진노를 사려 하는가? 자, 이런 걸 이제 오프닝 딜이라고 하는데, 딜을 잘 하려면은 초반 오프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오프닝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1등이죠. 네. 오프닝을 잘했기 때문에 1등이다. 자, 카이다스까지 받아줍니다. 네, 여기서 백금 원반 퀘스트는 꼭 받아야 되니까 꼭 받아주세요. 받아주시고, 여기서 천 둘 다 쓸데없죠. 그다음에 여기서 지식의 파수꾼을 눌러서 토석이는 누굽니까? 지하생물 모형이란 무엇입니까? 부작용이란, 네, 그래서 토석이는 돌로 만든 존재인가요? 토석이는 불안정해되면 어떻게 돼요? 트로그? 두 번째 결과
드워프라고요. 드워프의 조상이 투석이냐는 말입니까? 창조주는 말 그대로 창조주다. 그래서 백금 원반에 접속할 수가 있게 되고요. 백금 원반 이거 받고 그 다음에 던전 밖으로 순간이동을 한 후에 던전으로 순간이동을 하셔야 여기서 퀘스트를 완벽하게 즐거운 여행 되실 수가 필요한가? 몸 조심하게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가십시오. 자, 거의 완성이죠. 수고하셨습니다. 해주고 파티 떠나기. 자, 이건 손가락인데 민첩이 안 붙었기 때문에 의미는 없고요. 네, 먹을만한 템은 없어요. 왜냐면 민첩이 안 붙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건 민첩이잖아요. 근데 민첩이 안 붙어서 이제 10분 정도 만에 재밌게 잘 돌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딜링. 네, 그렇죠. 딜링. 딜링이죠. 자, 여기 동부역본인데 퀘스트 시작 이거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럼 아마 수프로를 받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 하스글렌 하스글렌에서 내린 다음에요. 하스글렌에서 내리고 다음으로 무빙합니다. 자, 여기서 동부역병지대까지 뛰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에드데도 놀라지 마세요. 우린 갈 수 있으니까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모든 종류의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종류의 계정기속 아이템을 모두 100레벨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다 100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정도입니다. 하지만 무의미한 것. 네, 저는 계정기속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랄랄라. 네, 이 길을 따라서 쭉 가면 동부 역병지대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곰이나 거미들은 그다지 카와이하지 않기 때문에 손에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역병곰 되게 좋아해서 테이밍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역병곰이 좀 세 보이고 곰 중에서 제일 세 보이는 게 역병곰이긴 하거든요. 뾰족이 잠깐만 소환을 제하고. 야, 너 진짜 역. 자, 이 얘인데요. 이 얘가 테이밍을 할지 말지 이게 제일 좀 걱정인데 해봅시다. 네. 자, 테이밍했죠. 자, 얘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 곰. 그러면은 자 이름은 곰이라고 하면 안되겠죠. 자, 일단은 얘를 좀 봐야죠. 끈기 패시네 스타트가.
백성의 발그루기. 피 보면은 포효 핥히기, 돌진 천둥 발그루기. 내년 곰 일단 써보죠. 곰 어떤 걸로 할까요? 곰 이름 곰. 자, 이 곰 이름 이런 거 적어줄 때마다 어떤 우리들의 센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센스. 곰 하면 떠오르는 거.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푸. 꿀은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네, 요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꿀은 피부에 양보하세요. 어? 왜 잘못된 이름이지? 라이너 곰은 방송해. 어, 좋아. 자, 좋습니다. 귀엽네요. 제가 왜 자꾸 피부에 양보하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역병곰이 피부가 좀 안 좋아요. 우리 방송에 네, 피부에 좀 안 좋은데 강해 보이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즐거운 만남이 있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네, 숲으로 이걸 만나고요. 가드인 골드 브레이즈와 타레나 선스트라이크. 좋은 소문 많이 내주세요. 네, 여기서 네 비행 조련사를 얻어주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타레나는 저쪽, 가드윈은 저쪽인데 가드윈을 찾고 타레나를 찾아야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다리 근처에서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그 유명한 그분을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분이 누군지는 다 아시겠죠? 바로 그분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그분이요. 티리온 폴드링. 얼라바 호드가 싸우고 있습니다. 아, 저분은 힐러잖아. 자이를 하면 버티고 있네요. 아, 안타깝다 호드 유저분. 아, 제가 얼라이기 때문에 호드 유저분을 도와줄 수가 없네요. 아, 참 같은 호드로서. 아, 난 지금 얼라지. 아, 원래는 여기 티리온 폴드링이 있었기 때문에 티리온 폴드링과 티리온 폴드링이 여기서 야영을 하고 있었어요. 네, 저 집에. 그러나 티리온 폴드링은 없을 거기 때문에 예전에 구더기 고기 좀 가져다 달라고 하던, 여기가 티리온 폴드링이 살던 집입니다. 이 집이 여기에서 페인이 되어 살고 있었죠. 그런 사람 우리가 다 먹이고 입히고 가서 씻기고 해서 다시 영웅으로 만든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럼 또 뵙겠습니다. 자, 42레벨이 됐습니다. 딱 거쳤어요. 오, 혈투전장 열렸고요.
스타슬론 정문도 열려. 아, 가야 될 곳이 너무 많아요. 네, 가야 될 곳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지금 진짜 담즙 얻는 거죠. 방금 뭐죠? 이게 원래 뭐 줍는 퀘스트도 있는데 쾌를 안 주네. 이게 원래 루팅하는 퀘스트 그런 거 있었는데 알 수 없죠. 차근차근. 네, 다 씻기고 우리가 다 했어요. 진짜 티리온 폴드링을 입히고 씻기고 먹이고 어? 머리 해주고 미용실 데려가고 다 해가지고 사람 만들어서 그 데려갔죠. 은빛 십자군에 데려갔더니만 아들도 찾게 해주고 가족도 찾아줬어 우리가. 그랬는데 어? 리치왕 막타나 닌자하고 말이야. 정말 실망스러웠죠. 막타 닌자라니 세상에. 그러라고 영웅으로 만들어준 게 아닌데. 어? 뭐지? 어? 뭐야? 왜 그래? 왜 이래? 왜 덤벼? 덤비는 이유가? 어어어 죽척? 아 왜 저러지? 아 스트라솔룸이야! 마법소사 네, 계기템이 아니기 때문에 딜이 안 들어가네요. 짤을 한번 했어야 됐는데. 네, 풀 개귀템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룩이 다 개귀템이었죠. 네, 룩이 다 개정귀속 아이템이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승산은 없었어요. 우리는 개정귀속템이 없기 때문이죠. 자, 여기긴 한데 여기서 가는 길이 없을 거예요. 이쪽 아래 지하거든요. 산을 넘어가는 것도 불가능할 테고. 아, 넘어갈 수 있네. 여기로 넘어갈 수 있네. 오호, 산이 별로 높지 않아. 나는 할 수 있어. 넘을 수 있어. 높네요. 되게 험준하다. 여기를 어떻게든 넘어만 가면. 어떻게 여기만 넘으면. 아, 이쪽으로 넘어야지. 넘기가 좀 어렵네요. 짜라따 짜라따. 자,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아, 저기까지 언제 가? 언제 돌아간단 말인가.
다 산을 넘을 수가 없게 돼 있어서. 네, 여러분. 이런 것도 초보자 가이드 때 보여드리기 참 좋은 장면이죠. 길을 찾기 위해서 얄짤없이 돌아가고 있는 라이너의 모습. 아이고, 저걸 다 돌아가야 돼, 그냥. 네, 영혼 상태라서 다이어트 효과조차 없습니다. 이곳이 바로 동부 역병지대. 아서스 메네실에 의한 타락이 가장 깊게 퍼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구라트의 모습. 네, 워크래프트3에서 봤던 언데드 기지의 베이스의 모습 여러분의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 눈앞에 나와있죠. 대지는 모두 파괴됐고요. 자, 이 드넓은 동부 역병지대를 시체를 찾기 위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영혼이 산에 막혀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쪽 영혼의 치유사가 보이네요. 이 영혼의 치유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 저기 저 위쪽에 스트라솔룸에 있는 무덤에서 같이 일하던 언니가 라이노 삐삐 봤다 그러던데 왜 여기까지 왔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여기가 바로 검은나무 호수를 지나 달리고 있습니다. 달려라 달려. 네, 아무튼 이렇게 넓게 돌아서 가시면 돼요. 제가 동부 역병지대 돌아가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린 것 같아서 이번 초보자 가이드 너무 만족스럽네요. 많은 분들이 지금 저의 입에서 언니라는 말이 나온 걸 보고 아주 의문을 표하고 계신데요. 그냥 저 그 여성 영혼의 저분 입장에서 얘기를 한 것일 뿐 저는 상남자라는 사실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상남자입니다. 자, 여기 저기 또 영혼의 치유사 언니가 아닌 누나가 또 있군요. 반가구요. 자, 거의 다 왔네요. 자, 거의 다 왔어요. 와, 정말 길었습니다. 거의 울다만 도는 것만큼 뛴 것 같아요. 울다만을 도는 것보다 네, 가로지른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왔죠. 저쪽 스트라솔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돌아와야 돼. 사실 굉장히 가까운 곳으로 갔는데 동굴이 있대요.
동굴이 있는데 제가 돌아왔다는 것 같은데요. 놀랍습니다. 동굴에 찾아보면 더 좋을 뻔했군요. 네, 왜냐면 제가 13년간 와우를 하면서 그 안에서 죽어본 게 처음입니다. 네. 거기서 한 번도 안 죽어봤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 정말 거기서 한 번도 안 죽어봤어요. 처음 죽었어요. 자, 다시 론드로리엘 강으로 왔습니다. 따따라 따따라라 따라라 한참을 달리고 있습니다. 호잇. 많은 사람들이 이 그래픽에서 풀옵션과 그렇지 않은 옵션의 차이가 뭐냐, 바로 이 풀이죠. 그래픽이 풀옵션으로 가면 풀이 많아짐. 죄송합니다. 아, 아무튼 진짜예요. 상옵과 최상옵의 차이는 풀의 개수예요. 여기서 풀 좀 뽑으면 상옵이에요. 지금 최상옵이거든요. 풀을 좀 뽑으면 돼요. 자, 여기 동굴에 입구가 있다고 하니 오늘 왕초보 가이드에서는요, 여기서 혹시 죽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동굴의 끝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아, 진짜 너무한다 정말. 살자 살아. 자, 들어오자마자 또 죽었어요. 자, 아, 바로 이건가요? 설마? 설마 바로 이 동굴인가요? 와, 맙소사. 이야, 대단합니다. 와우. 네, 어쨌든 참 시체를 찾자마자 얼라한테 호드군요. 호드한테 또 맞아서 죽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 또 동굴이 있을 거예요. 딴딴딴딴. 네, 스트라솔룸에서 나오자마자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길 따라오면은 바로 동굴이 저기 있다는 거. 테러데일. 아, 이 집 뒤에 있네요. 아, 참. 아까도 찾을 수 있었는데. 자, 아무튼 시체는 다시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계정기속템이 없기 때문에 이런 괴로움이 계속 있네요. 자, 다시 부활을 하고. 네, 여기로 나갈 수 있는 거였군요. 학살자 지하마귀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체력 회복을 좀 하고 싶은데. 이 정도로는 체력 회복이 안 되겠죠?
꼽으면 됐다. 따라따라. 자, 아무튼 이번 왕초보 가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동굴의 끝과 죽었을 때 찾아오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려서 전 너무 기쁩니다. 아무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찾는 건지. 제가 알려드려서 이제 아시겠군요. 기쁩니다.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요새 야수 뽑으면 다 그것만 나오네. 구더기만. 구더기. 라라라라라. 잡아버려. 그리고 항상 상대 진영을 조심해야 된다는 교훈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기도인을 풀어주고요. 도와드릴 일이라도. 뇌물 바치기, 귀공룡 증꽃. 안녕히 가십시오. 여의성이. 네. 꽃을. 루팅을 하시면 됩니다. 루팅하는 거 진짜 그냥 별거 없어요. 근데 문제는 얘가 뇌물을 바치는 이유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피오나가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약초를 갖다 주자. 아, 피오나에게 죽을 게 무서워서 약초라도 가지고 가면은 도대체 어디 갔었느냐는 질문에, 아 내가 어? 장사에 도움되려고 약초를 구하러 갔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위기를 극복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자기가 직접 이런 꽃을 주스러 가지 않고요, 영웅인 우리들에게 시키는 거죠. 그렇습니다. 죽고 말았네요. 그리고 만렙끼리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딥니까? 동부협병지대. 자 여러분, 이렇게 동부협병지대가 굉장히 무서운 곳입니다. 호드 유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동부협병지대를 굳이 필드 퀘스트를 하면서 레벨업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그게 아니라 그냥 던전이나 하면서 레버브로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방송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방풀을 당하는 경우일 수가 있고요. 어차피 저랩들은 지켜주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만렙들이 다니면서 지킨다 그래도 지켜주는 게 불가능하죠. 와서 툭 치면 죽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만렙분이 뭔가 저를 또 죽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군요. 네, 또 죽이죠? 네, 본인이 죽더라도 저를 죽이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확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더라도 방송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된다는 거 이번에도 좀 슬프게 네, 회색 화면으로 네, 회색 화면으로 끝낼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전 정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미움이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서로를 이렇게 미워하고 이러면서 살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 모두 미움을 버리고 사랑으로 서로를 감싸고 네 사랑으로 서로를 감싸고 좀 더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2017년 정유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살아나자마자 죽을 것 같은데요. 뭐 할 수 없는 일이죠. 따따따. 편안하게 퀘스트를 줄레줄레 돌아다니며 퀘스트 퀘스트 덮치지 않네. 뭐죠? 주고 타레나에게 달려가면 되겠습니다. 딴딴딴딴 BGM이 정말 공포 그 자체네요. 동부역포용지대 자 여기로 와서 찾으시는 물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사슬 민첩6 체력구 민첩9 네, 민첩9짜리가 더 차례 더 낫죠. 전 뼛속까지 장사꾼이지요. 네 우리에게는 딜이 중요하니까요. 전투 중이라고 나오는데 일단은 이 뒤쪽으로 오는 게 좋겠고요. 서부역봉지대로 네, 안전한 서부역봉지대로 와서 근처에 마을이 있을 테니까 마을 같은데 여관 같은데 가서 여관이 없네요. 자 여관 같은데 가서 여관에서 좀 시간을 버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관 역병지대의 클래스는 엄청나군요. 저를 마치 비웃는 듯 합니다. 뭐? 여관? 무슨 관? 네, 치유사의 처소에 그리핀이 있으니까 그리핀을 하고 네 일단 서부역봉지대에서 좀 쉬면서 네 다음 편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근처에서 있는다는 것이 자 여기는 휴경 주는 곳이 없죠. 네, 아마 없을 거예요. 휴경 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방종을 하기 전에 방종이 아니죠. 여러분들 안녕하신가요? 같은 경우에는 접종이죠. 접속종료
접속 종료를 하기 전에는 꼭 거기 찾으셔야 돼요. 네, 안돌하를 지나서 자 여기 아무튼 동부역봉지대가 45 정도고요. 저거 하고 나서는 이제 황야의 땅으로 44레벨에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동부역봉지대에서 많이 죽으신다면은 던전으로 넘기고 바로 황야의 땅으로 가는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서리바람은 야영지 서리바람은 야영지에 네 메털리의 여관. 여관이 이름이 따로 없네요. 신의 가호가 함께하길. 가엾기도 해라. 분명 많이 지쳤을 거예요. 네, 음식과 음료 그리고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입니다. 편안한 여행 되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